문패까지 걸어달고 영역 표시를 단단히 하는 이란 씨. 다른 텐트들과 나란히 보니 자칫 집이 아닌 것처럼 보일까 봐 걱정됐나 봅니다. 집히려고 장작 같은 걸 좀 어떤 장작이 잘 붙을까요? 근데 장작은 네. 근데 여기 지금 장작을 저기 할 수가 없잖아. 구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구하려고. 구하려면 여기는 장작이 없어. 여기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요? 이분 누구세요? 여기 장작 많아. 네, 지금 여기 현지에서 뵌 분이신데 어르신이신데 지금 뭐 산에 대해서 모르시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작을 구하려고 하니까 지금 장작 지금 구하려고 이제 같이 가고 있고요. 오늘 쑥이 필요해요. 저기 모기한테 안 물리려면 좀 쑥도 구하러 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인복이 타고 났어요 나는 그냥. 네. 럭키 가이. 밥을 하고 밤을 지내려면 장작은 필수. 옆 텐트에 어르신께서 도와주겠다며 앞장서시는데요. 죽은 나뭇가지들을 불때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십니다. 쉬워 보이지만 장작 구하는데도 노하우가 있습니다. 이게 잣나무거든? 네. 잣나무가 특히 화력이 좋아. 잣나무 맞아. 이게 송진 기운 여기 있고 그래갖고 이게 참 좋아. 하는 거 어설프 죽겠다. 어르신 아니었으면 이란 씨 과연 제대로 된 장작을 구할 수 있었을지 궁금합니다. 어쨌든 3일간 썰 장작을 구하는 데 일단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쑥을 뜯으러 가는데 모기와 전쟁을 치르지 않으려면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게 바로 이 쑥입니다. 특히 이란 씨처럼 모기 향을 사거나 모기장에서 잘 수 없는 경우에는 더더욱 필수품입니다. 자, 이 쑥으로 모기를 퇴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걸 태워서 모기향으로 쓸 수도 있고요. 발라가지고 바르는 모기약! 천연 바르는 모기약! 여기 지금 큰 게 들어섰네. 소외감 느끼기. 집 크기에 소외감 느낄 필요 네,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이제부터 시작될 캠핑의 질이 문제지요. 잠자리 주변에 수로를 파고 본격적으로 야생 가스레인지를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쉬지 않고 움직였더니 이만한 운동이 따로 없습니다. 이어 주변에 큼직한 돌들을 주워 나르는데요. 덕분에 바람을 막고 불씨를 보호해줄 튼튼한 불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모기향도 있네요. 예, 예, 맛있게 드세요. 예, 부러워서 저는 불 떼서 해먹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반합을 걸 지지대까지 세우고 나니 TV에서 많이 보던 모습이 됐습니다. 됐어! 그럴싸해!